시댑니다. 응? 차가 최고긴 최고네. 리어뷰 카메라가 엄청나게 선명합니다. 아주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. 지금은 양평에 나와 있습니다. 저 뒤쪽에 보이는 정상까지 와인딩 로드를 한번 드라이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사 휴양 입구까지 와보았습니다. 와인딩 로드 주행해봤습니다. 상당히 괜찮은데 코너링이 상당히 좋습니다. 강남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리셋했습니다. 리셋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행한 지 한 3분 정도가 지났는데요. 지금 차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코엑스에 와 있습니다. 예전 재질은 푹신푹신하고 조금 플라스틱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나름대로 내장 재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. 성수대교 상당히 지나고 있는데 차량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. 상당히 붐비는 것 같습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평상시보다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더 지난 것 같네요. 지금 15.5km 주행했고요. 시내 중. 연비는 8.5km 리터당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출발한 지 한 2분 정도 지나서 11시 10분입니다. 11시 올림픽도로를 통해서 쭉 직진하여서 양평에 있는 유명산 밑까지 한번 고속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80에서 엔진 RPM은 1600, 700 정도 RPM 유지하는데 크루즈 컨트롤 세팅했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 지금 80km로 맞추고 평균 연비가 한 13.5 정도. 그쪽 부분들을 왼쪽 스티어링 휠 왼쪽 하단부에 지금 양수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. 네, 고속 주행을 해봤습니다. 평균 연비가 14.4 나왔고요. 약 37분 정도 주행했고요. 38.2km 주행했습니다. 시스템이 뭐 잘 돼 있습니다. 뭐 USB 하드나 이렇게 보실 때. 근데 문제는 이제 한글이 이렇게 깨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한글이 깨져서 거의 보이지가 않는. 이제 좀 빨리 한글화를 시급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버튼 터치할 때 버튼 터치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. 터치감이나 동작이 이런 게 좀 느려서 크게. 네, 주행해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익스케이프 상상외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1.6 터보 직분사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엔진 성능은 괜찮습니다. 고속 코너링 역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회전 능력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있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살짝 높은 약간 CUV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. 제일 불만인 게 하이먼트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실내 공간, 조용하고 파워풀하고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등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만 조작을 좀 용이하게 하면 더 멋진 차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.